창세기 22장 10절에서 18절 낙관적 도식.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희생제물을 바치려는 모습.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깊은 신뢰감을 보이시고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생쇼,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장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광신도 취급을 당할 것이고 하느님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내세우는 잔혹한 신으로 보일 것입니다. 복음의 이 장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지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하는 일들이 연거푸 꼬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별나게 자기는 운이 없으며 일이 꼬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천주의와 비관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꼬일 때 낙천주의자와 비관론자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사건의 원인을 얼마나 지속적인 것으로 보느냐. 둘째는 한 가지 사건으로 국한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일들도 함께 싸잡아 판단하는지이며 셋째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지입니다. 비관론자들은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의 원인을 영구적이고 전반적이며 내적, 자기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똑같은 실패의 원인도 일시적이고 그 사건에 국한되며 외부적인 데서 찾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나 사물 또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마음의 틀을 심리학에서는 도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식은 과거의 개인적인 기억이나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고요. 사람들은 각자에 대한 도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기 도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세상과 자기에 대한 도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드러내는 행동은 전혀 달라집니다. 자신에 대해 비관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꼬이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꼬이는 일들만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과 일치하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선택적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비관적인 자기 도식을 가지고 있으면 꼬이는 일들에 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기억할 뿐 아니라 더 잘 회상해내기 때문에 재수 없는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길을 찾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아들을 처음으로 바쳐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성격의 자원 때문에 축복과 신임을 받은 것입니다.